예, 그러나 문제는 간단치 않습니다. 상가 임대료를 낮춰서 영세 자영업자들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면 좋은데 이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 주문을 받은 재정경제부도 고민에 빠졌다고 하는데 어쨌든 상가 임대료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병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재 상가 임대료는 입지와 상권 등 시장 원리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임대료를 낮추는 방안을 주문하면서 기획재정부 측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부가 시장의 마음대로 개입할 수 없는 데다가 임대료를 강제로 낮췄다간 사유재산을 침해했다는 논란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임대료 인하보다는 부담을 줄여주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선 건물주와 상인이 상생 협력을 맺도록 유도합니다. 협력을 맺을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한꺼번에 많이 올리지 못하게 하면서 저금리 대출 등을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정부가 상가를 매입해 낮은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또 임대료 보조금을 지급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엔 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집니다. 현재 9%인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5%로 더 낮추고 임대기간을 지금의 5년에서 이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9년의 계약기간을 보장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임대료를 못 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